베트남 덮밥, 껌땀. 껌땀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친구가 알려준 장소라서 한번 껌땀 먹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Let's go. 아, 하이, 쏘리, 쏘리, 쏘리. 오케이. 아. 길을 서로 길을 못 찾아가지고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하지만 찾았습니다. 껌 땀 먹으러 갑니다. 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가니까 기분 더 죽이네요. 바지를 너무 걷어 입었더니 파스가 보이네. 어글리 코리안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아? 유튜브. 아, 유튜브. 아, 유튜브. 오케이. 바이바이. 자, 일단은 잘 탔고요. 식당에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식당이 어딨지? 와, 나이스. 돌겠네. 여기거든요. 와, 나이스. 진짜, 씨. 문 닫았어요. 이렇게 또 먹을 거 없나? 일단은 먹을 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처에 껌탕집이 다른 집이 있어가지고 가보고 있습니다. 제발 문이 닫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240m 있대. 240m. 240m면 가볼만 하지. 근처에 다른 껌탕집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껌탕 와우라는 곳입니다. 껌탕 여긴가? 껌탕 와우 여기네. 여기 자리가 없네, 시들. 저는 지금 와우 껌탐에 결국 왔습니다. 다른 가게 지금 왔어요. 일단은 너무 더워서 스프라이트 한 개 시켰어요. 사이다는 질성 사이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존나 먹고 싶었다, 깜짝. 오케이, 땡큐. 피쉬 소스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 일단은 이게 계란인가요? 누군가요? 이게 그 돼지갈비 같은 거. 계란 프라이. 얘는 뭔지 모르겠고, 오이와 토마토 무 같은데요?
당근하고 밥이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갈비. 돼지갈비 이거 뭔지 모르는데 존나 알지. 고기는 약간 질깁니다. 보이는 패스. 고추함 들어오는 식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다 먹었어. 내가 베트남 와서 먹은 게 공동 1위가 스모 스테이크랑 껌땀. 와, 존나 맛있다. 얘는 약간 그 지포는 아닌데 고기 맛 나고요. 그 아까 전에 그 돼지갈비 느낌의 고기인데 좀 질겨. 근데 존나 맛있어. 밥이랑 먹으면 진짜 밥도둑이에요. 아, 이건 한국에서도 껌땀 고기를 좀 더 연하게 해서 껌땀 하면 장사 존나 잘 되겠는데. 와. 베트남어 인사드려. 진짜 클로징. 베트남에서 인도하는 여러분들, 베트남에 오시면 꼭 한번 껌땀은 꼭 드셔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어디든 맛있을 것 같아요. 남부지방 요리래요. 북부지방이 그래서 그렇게 식당이 많지 않은데 찾아보면 뭐 있을 거래요. 하노이는 약간 북부지방인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으로 갈게요. 담비에. Very, very delicious. I'm sorry, we have a lot of customers. Oh, it's okay, it's okay. Thank you. Bye-bye. 굉장히 진짜 맛있어요.